해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질문 드리겠습니다.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오퍼가 있었음에도 선택이 있다는 결정하셨습니다. 그 이유와 그리고 입국 소감까지 한번 전해주십시오. 먼저 지금 20년 만에 이 시간에 지금 6월 달에 한국에 오는 건 20년 만인 것 같습니다.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생각을 했었거든요. 항상 두 가지 선택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한쪽을 선택했을 때 후회를 덜 하는 걸 선택하고자 이제 가족들이랑 상의 끝에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. 따님이 서럽게 우는 영상도 SNS에 올라왔는데 아 보셨나요? 네, 기러기 아버지가 되셨어요. 가볍게 예. 떨어진 심정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예,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저희 가족들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요. 왜냐하면 정말 저희 큰애 무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거를 뒤로하고 오기가 참 정말 힘들었습니다. 어느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보다 제일 힘든 비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매일매일 전화해서 자주자주 물어보고 예, 아이들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. 오늘 날. 예. KBO 리그 최고 연봉 선수가 되셨습니다. 네. 개인적인 목표와 그리고 팀적의 팀적인 목표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첫 번째 큰 이유가 제가 어느 정도일지는까지는 모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한국 프로야구가 좀 이렇게 주춤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. 뭐 기록을 제가 얼마만큼 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메이저리그에서 준비했듯이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를 했듯이 그런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할 거라는 거는 제가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다. 네. 네, 주신수 선수 커리어의 우승이 아직 없습니다. 신세계와 우승하겠다 목표 다짐합니다. 예, 네, 미국에서 못 해가지고 한국에 살려고 왔어요. 네. 그래서 야구는 한 명, 두 명의 선수로 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팀 25명이 팀워크 잘 되어가지고 이제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기서 신세계에서 제가 그래도 고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후배들 잘 이끌어가지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해서 좋은 분위기로 이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